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대전 복명동에서 만나봅니다. 어느새 봄의 끝자락을 재촉하는 계절, 저는 오늘도 골목의 맛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의 핫플레이스 복명동입니다. 유동 인구도 많고 특히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그만큼 맛집들도 많다는 얘기겠죠. 주변이 전부 다 요식업 가게들입니다. 대학가와 신도시 사이에 자리한 대전 유성구 복명동. 대전의 핫플레이스 중 한 곳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다양한 맛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맛집들 중에 어디에서 뭘 먹으면 좋을까? 동네 사정을 훤히 꿰고 계시다는 이분께 살짝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복명동에서 영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0년째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복명동이 지금처럼 핫하지는 않았잖아요. 않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이쪽이 카페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런데 카페가 이제 잘 됐어요. 이쪽으로가.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주차도 잘 되고 하니까 카페가 잘 돼서 카페가 쭉 있었는데 이제 카페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상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상가를 옆에 지면서 상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먹자 골목으로 바뀐 거죠.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뭐 어떤 거 즐겨 드세요? 요즘 막창구이가 많이 뜨더라고요. 저도 그거 하도 잘 먹으니까 좀 몇 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점심에 하는 데도 있나요? 점심은 몇 군데 있긴 한데 많진 않아요. 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점심 식사가 가능하다는 대창구이 집을 찾아봤습니다. 마침 멀지 않은 곳에 문을 연 대창구이 집이 있었는데요. 기대를 가득 품고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픈하셨나요? 예, 오픈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구이 전문점은 대부분 저녁에 장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점심 장사도 하시나 봐요. 네, 예, 저희는 점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이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점심 때다. 구이도 가능하고 하지만 점심 특선 메뉴도 별도로 있고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안에 방들이 많이 있네요. 저희가 손님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다른 분들께 이야기 소리나 이게 자기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홀보다는 룸이 개수가 더 많아요. 대창고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대창입니다. 당일 사용할 대창고 양을 매일 아침 세척하고 손질합니다. 야, 손빨래 하듯이 빡빡 문지르면서 손질을 깨끗이 하시네요. 예, 이게 전날 들어온 거를 네. 바로 아침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요게 쫄깃쫄깃하게 씻는 맛이 좋아요. 바로바로 안 하면. 네. 그러면 오늘 손질한 것들은 언제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 팔아야 돼요. 이게 이틀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양념이 된 상태에서 하루만 지나도 요거는 못 써요. 냄새 올라오고 안 좋아져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이어서 서의 첫 번째 위에 해당하는 특양을 손질합니다. 그런데 재료의 절반을 뚝 자르더니 버려집니다. 그리고 남은 재료를 손질하다가 또 절반을 잘라 버립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잠시만요. 예?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뭐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건 다 버린 거라니까요. 아, 이거 버린다고요? 다 버려요 저거. 그러니까 버리는 게 더 많은데? 이게 이 버리는 거 이게 버리지 않으면은 네. 좋은 거만 선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거 두툼하죠? 네. 이렇게 두툼하면은 식감이 아삭아삭한 맛이 더 나와요. 그리고 얇아서 저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저희는. 근데 쓸 수는 있는데 네. 이 식감 자체가 양이 그래서 저희 집 양을 손님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게 이렇게 요런 것들만 쓰니까 요런 네. 것들만 쓰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죠. 처음에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네, 이만큼 나왔잖아요. 양이 이만큼으로 줄었습니다. 양이 정말 줄었어요. 이렇게 신선한 고기를 엄선한 탓일까요? 저녁 시간은 물론 점심 시간에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이 집은 가끔씩 오세요?
아, 예, 자주 옵니다. 자주 오세요? 아, 네. 자주 오신다는 건 어느 정도 오시는 거예요? 아, 술자리가 술을 자주 먹는데 네. 술 먹고 다음 날은 해장을 꼭 여기서 하고요. 일단 점심에는 해장하러 오시는 거고 네, 저녁 때는 네. 이제 회식이라든지 이제 술자리가 있으면 항상 여기로 모시고 많이 옵니다. 자, 설명은 그만 제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저희 집은 양하고 대창이 전문이에요. 아, 네. 점심에도 구이 가능한가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특양 구이하고 대창 구이 섞어도 돼요? 네. 하나씩? 네네. 네, 고맙습니다. 소의 특수 부위인 특양과 대창 구이 함께 곁들여 먹을 밑반찬들이 먼저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온 밑반찬 어떤 건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요거는 참나물, 요거는 카프리제 토마토하고 치즈고요. 요거는 얼갈이. 요거는 오징어하고 군채. 와, 밑반찬의 구성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네, 계절 따라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7가지는 거의 나와요. 이어서 사장님이 직접 고기의 맛을 책임질 참수추를 들고 오시는데요. 이 참수추로 석쇠를 달궈줍니다. 그래야 고기가 더 맛있으니까요. 구워드리겠습니다.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가게는 모든 고기를 다 구워드려요. 모든 고기를? 네. 왜요? 이는 조금 까다로워요. 대창은 눈 깜짝할 사이에 타기가 쉽고 양주하시다 보면 다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워드려요. 이 집만의 비법 소스로 숙성한 특양과 대창 석쇠 위에 올려 굽기 시작합니다. 특제 소스로 고기의 누린 맛을 확 잡았다고 하네요. 숙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양념을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만의 특장점이 뭐냐면 재료가 되게 신선한 거를 그날그날 작업해서 그날그날 소진시키는 걸로 그런 의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참순 연기에 훈연하듯 익어가는 특양과 대창구이. 동시에 고소한 냄새도 풀풀 피어나죠. 후각을 자극하는 이 냄새. 고기가 알맞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정말 현기증 납니다. 예, 어떻게 굽는 게 잘 맛있게 굽는 거예요? 이것도 소고기처럼 네. 센 불에다가 양 너무 많이 구워주면 질겨져요. 네. 센 불에다가 가급적이면 빨리. 오. 근데 대창은 구울수록 더 맛있어요. 기름이 쏙 빠져서 가급적이면 양을 먼저 드시고 네. 네. 대창은 조금 나중에 기름이 빠진 다음에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두 가지를 섞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같이? 네. 이번에는 양 먹고 이번에는 대창 먹고 그런 거보다는 이거보다는? 같이 구울 때 양한테는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반면 대창은 기름기가 있어서 느끼할 수 있어요. 구울 때도 양만 구운 것보다 네, 대창이랑. 양하고 대창이랑 어우러져서 구웠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야. 그럼 잘 구워진 특양 구이부터 먹어볼까요? 일명 양귀머리라 불리는 특양은 살이 두툼해 여러 특수 부위 중에서도 가장 상급 부위라고 하는데요. 기름기가 거의 없어 담백합니다. 쫄깃쫄깃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부드럽고요. 그리고 수창이 싹 그 위에 입혀져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이어서 대창구이입니다. 기름기가 많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부위죠. 느끼함을 잡아주는 청양고추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입안에서 녹는다는 게 이런 거죠. 분명히 기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느끼함보다는 행복함? 그리고 이 껍질도 질긴 게 아니라 쫄깃쫄깃하네요. 맛있어요. 연휴 하는 동안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요. 저희는 항상 3시간 이상 연휴를 은근하게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아마 부드러운 요인 중에 하나 같습니다. 특양과 대창구이를 즐기는 사이 새롭게 등장한 음식은 로스 편채. 소고기를 얇게 퍼뜨고 밑간한 뒤 여러 가지 채소를 돌돌 말아 먹는 메뉴인데요. 상큼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그만입니다. 이게 딱 이제 에피타이저라고 하신 이유가 있네요. 네네. 부담 없이 살짝 먹을 수 있는. 네. 그리고 구이 굽기 전에 약주하시는 분은 요거를 안주 삼아 먼저 하시고. 아. 네. 그 다음에 구이를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에만 먹을 수 있다는 특양 볶음밥이 출격합니다. 쫄깃한 특양을 넣고 돌판 위에서 노릇노릇 고소하게 볶아냈는데요. 비주얼에 한 번, 고소한 맛에 또 한 번 반했지 뭡니까? 어찌나 고소한지 감탄을 부르는 맛입니다. 오늘 대전 복명동에서 특양과 대창고기 그리고 양밥까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도 좋지만 무엇보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이 맛 잊지 못하겠네요. 오늘은 점심에 왔으니까 이후에는 저녁에 와서 먹어야겠습니다. 우리 팀 같이 오시죠. 특양과 대창구이 오늘은 특수 부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신선하면서도 두툼한 부위를 엄선해 비법 소스로 3시간 숙성해냅니다. 최상의 부드러움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특양과 대창구이. 고소하고 쫄깃한 그 맛에 슬그머니 다음 기회를 약속해보는데요. 잊을 수 없는 그 맛, 유성 복명동에서 만난 골목의 맛이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쓰임새도 많으며 몸에도 좋은 버섯. 하지만 키우기 어렵고 종균도 구하기 힘들어 재배 농가가 적은 게 현실인데요. 버섯 재배 교육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종균 시설까지 갖춘 버섯의 고장을 찾아 지금 떠나보시죠. 자연이 잘 보존되기로 이름난 고장 봉화. 전체 면적 8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 특산물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송이버섯. 송이로 이름난 고장답게 품질은 물론이고 관련 축제도 인기 만점. 하지만 생육조건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사실. 봉화는 버섯 산호 육성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버섯 학교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와 봉화군 버섯연구회에서 운영 중인 봉화 버섯학교. 지난 3월에 시작해 한창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생육 과정이 전부 들었음에도 후배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후배양은 버섯 자식제 발생 이전에 배양을 더 길게 하겠다는 과정이 있고요. 주영민은 물론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 집중력은 최고인 상태. 나이가 좀 있어도 할 수 있는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영지버섯은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교육 있고 또 이걸 시작한다니까 너무 또 좋아서 하게 됐습니다. 컨설팅을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기회에 좀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버섯을 시작했는데 또 영지하고 상황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17회 총 72시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되는 버섯 학교. 약용버섯 5개 품목을 그야말로 핵심 총정리하는 수업인 만큼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버섯이 나올 때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우리는 몸만 와서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 군데 더 탐방도 갔었고 여러 가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되겠다. 이 버섯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봉화군은 약용버섯이라는 이제 특수한 품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봉화버섯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개척할 수가 있고 버섯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 않는 작목으로 해서 또 농가 수익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모두가 꿈꾸는 버섯 재배. 그렇다고 천혜의 자연 환경만 믿고 의지할 순 없겠죠? 버섯학교 수강생들도 같은 고민일 텐데요. 버섯을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해 봤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지난 2010년 귀농에 버섯 재배만 해온 농장주. 다른 농사와는 달리 버섯 재배는 물론이고 배지도 구하기 힘들어 어려운 점이 참 많았는데요. 봉화가 이제 버섯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버섯을 저만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점이었죠.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현재 봉화 버섯 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정도로 버섯에 관한 노하우는 물론이고 다양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양된 이제 동충하초가 배양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효가 되면은 물을 이제 수분을 보충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전 과정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물을 추가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현재 이곳 농장은 총 6가지 종류의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충하초와 표고버섯은 이 농장의 주력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동충하초를 키울 때 이 벌레, 애벌레에다가 키웠는데 요즘은 이제 현미나 보리나 귀리나 이런 곡물을 해서 좀 키우거든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좀 더 좋은 동충하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동충하초입니다. 최근에는 식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약용버섯 중 동충하초는 활용도가 높아 미래가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동충하초 식혜, 뭐 동충하초 에이드, 뭐 그리고 이런 동충하초를 이제 덮어서 만든 그 동충하초 티백차, 그다음에 동충하초 요 배지로 만든 떡도 있어요. 뭐 일단은 좋은 종균을 받아서 그것도 좋은 종균을 좀 손쉽게 또 저렴한 가격에 받아서 이제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버섯, 그래서 일반인들이 버섯 균을 키워내기가 까다로운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지난해 12월 완공돼 얼마 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농림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내산 버섯 종균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저희의 운영 방침은 공공형 배지센터로서 군에서 이 시설을 만들고 봉화군민이면 누구나 와서 버섯 자기만의 버섯 배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종균센터는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동은 접종실과 배양실, 2개의 부동은 버섯 재배사와 창고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버섯 종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종균 접종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균실에서 상한 버섯 균을 살균된 배지에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접종 후에는 배양실로 바로 이동해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배양 기간을 거칩니다. 이거는 상황버섯입니다. 명지버섯과 상황버섯과는 달리 동충하초는 현미를 통해 배양하는데요. 이후 121도에서 90분간 살균을 하고 종균을 접종하게 됩니다. 종균 접종해서 배양은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고요. 총 생육 기간은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려요. 동충하초는 약용버섯이면서 또 식용버섯이에요. 그래서 식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은 풍류로 키웠기 때문에 깔끔하게 키우고 또 안심하게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버섯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톱밥에서 키우는 느타리 버섯과 노루 궁뎅이 버섯도 이곳에서 배양이 가능한데요. 약용버섯 종균센터는 이들을 포함해 총 5가지 버섯 종균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민이면 누구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약용버섯 종균센터와 버섯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버섯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배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봉화군을 버섯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 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종균조차 구하기 힘든 작물 버섯.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버섯으로 살아날 그들의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빨간 양귀비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고진자태를 뽐내며 흐드러지게 핀 이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계 마동석 마성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산해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양귀비꽃들이 너무나 예뻐요. 혹시 저를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부르신 건가요? 이번에 괴산에서 빨간맛 페스티벌 있거든요. 빨간맛 페스티벌? 빨간맛이라면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인데 어떤 맛을 보여주시려고요 저한테? 괴산의 맛이죠. 괴산의 맛 느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축제에는 뭡니까? 맛도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맛을 느끼러 한번 가보실까요? 뭐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뒤로요. 뒤로요? 야 뒤로.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로미 어디서? 괴산에 마하성이 떴다.
괴산에서 만나볼 맛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하얀 맛? 아니죠. 파란 맛? 아닙니다. 괴산의 빨간 맛을 찾아가 보시죠. 청정 자연이 함께하는 괴산의 마성이 먹어볼 첫 번째 맛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야, 맛있는 냄새가 쫙 올라오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걸어오다가 예. 맛있는 냄새가 쫙 나가지고 예,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왔죠? 예, 예.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기서는 뭘 먹어야 되나요? 예, 저희는 진짜 다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짜글이하고 소곱창전골이 정말 잘 나가요. 짜글이 소곱창전골. 예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아 그러셔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잘 드시죠. 예예. 가시죠. 기대됩니다. 주방을 살짝 옆으로 가볼까요? 신선한 돼지고기 푸짐하게 준비하고요. 달짝지근한 맛이 좋은 수미감자와 사장님만의 숟가락 계량으로 준비한 갖은 양념을 무심한 듯 툭툭 넣습니다. 와우! 사장님 이게 뭔가요? 짜글입니다. 짜글이요? 예.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빨간 맛. 채소와 돼지고기가 만나 어우러진 환상적인 궁합. 제대로 된 짜글이찌개 맞죠? 아니 제가 이거 보니까 예. 일반 짜글이랑 또 다른 게 없는데 예. 혹시 여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감자가 들어가서 손님들이 시원하고 걸쭉한 맛이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셔요. 아, 드셔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푸짐하게 한 그릇 떠서 시작해볼까요? 맛을 봐야 그 깊은 뜻을 알겠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어떤 맛인가요? 이야, 진짜 걸쭉한데요? 아. 아까 말씀처럼? 느낌이 뭐냐면 그 마동석 선배가 범인을 잡을 때 예. 그 라이트 훅을 빡 치는 느낌 예. 내 몸에 탁 때리는데 아, 이 칼칼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이 아니라면 예. 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깝네. 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멈춘 사람은 없다는 짜글이찌개. 칼칼한 배어든 감자와 쫄깃쫄깃 감칠맛 제대로 담긴 돼지고기의 만남. 바로 이 맛이네요. 짜글이 말고 또 뭐 있다면서요 아까? 예, 저희 집에 또 잘 나가는 소곱창전골이 하나 있어요. 소곱창전골 예, 먹어봐야 예, 됩니다. 예. 뭐가 제일 잘 나가? 소곱창 제일 잘 나가.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소곱창전골 등장이요. 야, 속도 꽉 차있네요. 와. 빨간 맛은 빨간 맛으로 이긴다. 이번엔 소곱창입니다. 고소함과 쫄깃함이 가득한 소곱창 전골. 짭짤하면서 칼칼한 국물에 공깃밥 한 그릇은 뚝딱이겠네요.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런데 감독님, 오늘 여기서 끝인가요? 퇴근하면 되나요? 아니죠. 또 괴산의 맛 보러 가야죠. 또 있다고요? 괴산의 맛을 즐기기 위해 또 다른 식당으로 고고고! 아, 감독님, 이제 머무러 가나요, 우리? 괴산에는 또 유명한 맛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맛? 뭔지 알 것 같은데? 느낌 딱 옵니다. 올갱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올갱이 해장국 먹으러 가보시죠. 해장국이네. 찾아간 곳은 괴산을 대표하는 다슬기 해장국집.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마성씨 가수 나오셨던 분이네. 그걸 알아보세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못 알아보시던데. 아이, 대본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어머니 근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원 정했는데 나 손 아프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막!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제철인 마늘종. 국밥 반찬으로 만들면 딱이라는데요. 괴산에 얼갱이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청정 지역이고 물도 많이 그러니까 올갱이가 또 이 돌 많은 데 붙은 올갱이라 맛있어요. 아, 아 마무리 다 됐습니다, 어머니. 잘하시네. 야, 일을 해서 이게 줘야지 이런. 줘야지, 어머니. 줘야지. 야, 먹으러 가시죠. 이것이 바로 괴산의 명물 다슬기 해장국. 맛있는 올갱이 나왔습니다.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올갱이 해장국 보니까. 진짜 뭔가 올갱이가 아주 꽉 차있고 뭔가 느낌이 한번도 그냥 촤악 입맛이 땡기는 맛이 들어옵니다. 이미 다양한 국밥으로 다져준 마성씨.
오늘은 시원한 다슬기국으로 국밥 컬렉션 추가합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하얀 쌀밥 말아서 다시 한 입. 시원하다, 시원해. 뜨끈한 국물과 함께 시원함이 절로 나오는 다슬기 해장국. 마성, 오늘도 완뚝했습니다. 와, 이렇게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야, 열정적으로 먹었어요. 맛있지요, 정말? 네, 원래 모자가 검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해장국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힙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해장국 도시로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괴산 맛탐방 여행 끝인가 싶었는데 또 다른 곳이 있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소화라도 시키러 온 건가요? 눈이 시원한 초록이들이 가득하고 예쁜 꽃까지 가득 자리한 이곳에 오니 기분까지 상쾌해지는데요. 들어오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오면서 굉장히 힐링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카페라기보다는 농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계신 공간이 카페로서 뭐 음료도 드시고 디저트도 드시는 공간이고 이 외에 다양한 공간들에서 조금 더 뭐 정원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채소가 크는 걸 보실 수 있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한번 맛봐야겠죠? 나왔다. 동그랗게 나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또 너무 궁금했는데 네. 시그니처 메뉴가 네. 동그랗다잖아요. 네. 근데 이 이름을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비트청 베이스로 만드는 음료인데 비트가 사람들이 막 흙맛이 나고 조금 거부감 있는 채소잖아요. 아, 건강 때문에 먹게 되지. 근데 저희가 자연 재배로 길렀을 때는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나서 그 맛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비트 이름을 달면 안 드실 것 같아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농업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농부라떼라고 하자 그렇게 됐어요. 식후 디저트는 필수죠. 인공 색소와 방부제가 아닌 카페인이 없는 우리 재료로 만든 농부 라떼. 이렇게 예쁜 라떼 보셨나요? 맛까지 완벽한 농부 라떼는 괴산 청년 농부들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와, 아 진짜 이거는요. 비트를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정도 사이즈로 그냥 벌거벌거 마실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습니다. 밥배 따로 빵배 따로라고 했던가요? 버섯 샌드위치도 꼭 먹어줘야 한다는데요. 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힐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리저리 바쁘게 또 움직여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카페에 와서 또 이렇게 농부라떼도 마시고 또 샌드위치도 먹고 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여유와 힐링도 느끼고 하니까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든든한 한 끼와 달콤한 디저트까지 모두 채울 수 있는 꽉 찬 하루 어떠셨나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에서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아름다운 괴산, 맛있는 괴산으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타 양스타 양성화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 삶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삶을 보여드리는 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해피해피하게 봐주시면 제가 기분이가 좋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 삶을 보러 출발해볼까요? 다 함께 출발! 청춘을 되돌리는 흥겨운 이벤트부터 옛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풍경까지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떠나는 양스타 브이로그 고고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드라마 촬영장, 네, 순조 드라마 촬영장. 저희 이곳에 촬영을 여러 번 왔고 관람도 여러 번 왔는데 이번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리뉴얼 해가지고 새로 단장을 했다고 해서 새단장한 모습,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기 좋았습니다. 자, 이쪽인데 와, 문부터가 지금 이야, 이거 뭐 들어오는 문부터 화려합니다. 자, 들어가볼까요? 출발합시다.
빨리 오세요. 갑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순천 드라마 촬영장.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7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옆에 뭐 이발소도 지금 보시면 야 이거 어릴 때 우리 아버님도 다 기억하실 거야 이발소. 오 밧줄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이놈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엄마 죄짓지 않고 살게요. 시부 앞에서 한국을 재건하자. 오밀조밀한 골목 사이로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 길을 거닐다 보면 드라마를 통해서 보던 익숙한 장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빠바바밤밤 60년대 와 주방 오 장난 아니야 그릇들 와 어릴 때 할머니 집이랑 똑같아. 요 이거 뭐예요? 마중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요 추억이다 추억. 마중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월남전 다녀오신 저희 외삼촌이 약간 이런 거 가지고 오셨었는데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와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야 신기하다. 우와 과거로 온 거 같아. 너무 예쁘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의상실. 오 의상실. 오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요 교련복부터 추억의 교복, 근대 의상과 다양한 소품까지 준비돼 있는데요. 시간 여행 아이템 장착. 아 이거지. 아 갑시다. 야 교복이 그 느낌 있네. 택시가 안 오는가? 택시. 하하하. 야 택시. 아 택시. 아 야우. 야 이거 뭐야? 오 진짜 택시다. 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야 이거 택시가 어디로 오실까요? 야. 제 마음속으로요. 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요. 어차피 돌아도 한 바퀴 요 자리에도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우와, 이 택시가 굴러가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여기서 기사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네. 순천 드라마 촬영장 네. 천만 명 관객 몰이 네. 이름이 제가 천만이로 활동을 하고 야, 있습니다. 천만이님. 야, 근데 이 차는 본인 차신가요? 아, 예, 제 차입니다, 이거. 야, 이게 이렇게 오래된 차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셨대? 신기하네 이거. 드라마 촬영장에 오시면은 네. 좀 볼거리도 좀 제공하고 포토존으로도 네.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네. 또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좀 운영을 하고 싶어서 네. 택시를 넣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오시는 분들이 택시 보면은 너무 신기하실 것 같아요. 이야 아시죠? 아, 이야가 두 번 나오는 거야. 100%지. 새로운 단장을 마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의 가장 큰 특징. 관람객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7, 80년대 추억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 이것저것 추억 여행 따르기 너무 좋네. 어이, 특이한 분이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런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복의 그림이네. 아, 오랜만입니다. 아, 저 누구세요? 이 공간에서는 백장미가 아니고 저는 네. 이 순득이라고. 아, 순득이. 네. 순득이라는 캐릭터로 네. 여기
드라마 세트장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이번에 재개장을 하면서 순두기 역할이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거의 한 1석 5조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인 5역. 네, 1인 5역. 그래서 뭐 사진도 찍어드리고 안내도 좀 도와드리고 또 훈도 돕아드리고 뭐 우리 의상실이라든지 매점에 1석 5조 가면 또 가서 그것도 도와드리고 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신 분들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좋아. 근데 우리 순둥 씨도 오셨으니까 어, 순둥 씨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보니까 저기 음악 신나게 나오는 데 있더라고. 네. 가도 돼?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흔들어도 되고 노래 부르셔도 되고. 아, 고고자. 여기는 모든 분들한테 열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오늘 성아 씨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즐기고. 네. 오케이. 순둥 씨 고생하시고 전 고고장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춤추면서 가야지 우리. 어디 가냐? 나 춤추면서 가야지. 예, 신이 납니다. 이 추억이 고고장 아니겠습니까? 고고장이 되면 또 어르신 분들에게도 추억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추억이 있는 것이거든요. 1999, 제티 살라. Come on. 호! 여기서야. 들어오세요. 그래, 그래. 좋아, 그래. 이거야. 야, 진짜 잘하시니까. 다 같이 할게요. 춤추세요. 골목에서 모여놀던 그 시절 감성 그대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의 놀이도 즐길 수 있는데요. 놀아도 놀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야, 성공이다. 야, 야 이거 오랜만에 하게 재밌네. 야, 이거 게임이 좋은 데 봐야 되나? 야, 이거 게임이 다 재밌어. 성아씨, 준비하셔야 돼요. 뭐 보세요? 아니,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가라고? 아, 나,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아,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 근데 오늘 제가 함께 와보니까 이게 요번에 그 재개장 하면서 새로워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권이 많으니까 꼭 오셔서 추억여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성호와 함께 했던 추억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아, 일단 가세요. 전 따로 놀 것 같으니까. 오늘 즐거웠어요. 땡큐. 택시 어디 갔어? 택시! 택시! 어디 갔어 택시? 택시 어디 있어? 추억하고 싶은 그때 그 시절. 그 시절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추억여행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골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골프를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골프란 어떤 의미일까요? 스트레스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기록을 잘하고 조인도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도 깊어지고요. 날씨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함양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큰 대회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꽤 더운 날씨인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골프에 집중하는 모습들 너무 열심히 하신다. 깃대를 바라보며 거리와 힘을 생각해 스윙을 해보는데요. 일반 골프하고는 좀 다르죠? 힛박스에 딱 올라서면 공을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공기로 와가지고 깃대를 바라보고 홀 표지판을 보고 몇 메달을 보낼 것인지 보고 힘 빼고 자신 있게 힘을 빼되 자신 있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파크 골프 애들을 가리키는 지도사 박모선입니다. 아, 강사님 되시네요. 네네. 아, 근데 강사님 여기 분위기가 우리 친구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연습하는 분위기가. 애들이 잔디밭에서 노니까 그런지 나오면은 재밌대요. 그러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파크 골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골프와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파크 골프와 일반 골프의 차이점은 체가 우리는 하나 같고 샷부터 퍼팅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일반
골프는 이제 뭐 여러 개체로 사용하고 공이 단지 작다는 것뿐이지 용어라든지 규칙은 다 똑같아요. 야,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처음 정주국 일본입니다. 그럼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나요? 한 10년 정도. 아, 10년 정도. 네네. 우리나라는 1998년 경남 진주 상락원에서 처음 시작되었고요. 현재 부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파크골프 선수를 육성 중이라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6년. 5, 6년? 네. 파크골프 대회가 내일이에요. 네. 예. 뭐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어려운 스포츠인가요, 파크골프가? 아니, 힘들어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힘 조절이요. 아, 힘 조절이 네. 어렵다. 그만큼 섬세한 운동과 스포츠네요. 네. 아, 내일 대회입니다. 연습은 네. 잘, 준비를 잘 되고 가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하는 뭐 성적 같은 거 있다면요? 일단은 도전이랑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 그러면 함께하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 1등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파크 골프 치고 그리고 공입니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예, 크기가 조금 골프공보다는 좀 커서 예, 맞추긴 수월할 것 같아요. 예. 뭐 이 정도쯤이야. AI 샷이라고 하죠. 자, 어드레스 잡고 그들럽게 스윙. 왜 그쪽으로 어머. 날아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막상 해보는데요. 힘 조절이 쉬운 게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참가자분들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게 그냥 바로 저한테 체감이 되네요. 우리 선수들, 우리 참가자분들 대단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파크 골프를 가르치는 그 목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 필드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연이어서 일자리까지 연결되면 좋겠다. 요즘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정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 친구들은 발달장애 파크골프 선수로서 일자리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내일이 우리 대회니까 너무 우승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배운 대로 힘 빼고 그냥 즐기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내일이 우리 안전사고 없이 동반자하고 같이 항상 나가면서 안전사고 없이 내일이 우리 화이팅 하자. 드디어 대회 당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골프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을 한 우리 선수들의 멋진 파크골프 경기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스트레칭은 필수. 긴장된 몸과 마음을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우리 선수들 경기는 즐기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즐겁게 이 구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파이팅! 대회 당일인데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예상하는 성적은요? 1등 하고 싶습니다. 1등 하고 싶다. 우리 중 1등은 누구? 저요. 저요. 파3는 6번까지 칠 수 있고 파4는 8번까지 칠 수 있고 그리고 파5는 10번까지 칠 수 있을 거야. 경기 방식 숙지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여기가 다혜가 1구, 민소리가 2구. 네. 이제 모든 준비는 끝. 힘찬 스윙으로 경기 스타트. 자, 우리 모든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그런데요. 심판이 다름 아닌 참가자 부모님들이라고 합니다. 저 자녀와 함께 지금 파크골프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지금 자녀가 이제 학년기를 졸업하고 성인기에 들어와서 이제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는 시기가 들어왔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직장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학생 시절하고 또 다른 새로운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체육 쪽으로 어떻게 많은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취미로 시작한 운동이긴 한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도 쌓아지기도 하고 이걸 열심히 해서 선수로 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취업하고도 연결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목표 하에서도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우리 참가자들. 한 시간 넘도록 경기는 쭉 이어지고.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어떠셨습니까? 진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이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체육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도 이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파크골프대회에 참여해서 엄청 잘한다는 걸 다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배 파크골프대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순위가 발표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는데요. 과연 영예의 1등 우승자는 누굴까요? 1등 영예의 1등! 바로 위풍당당 손채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좋아요. 방금 들고 싶습니다. 짜릿한 순간 그리고 아쉬움의 순간 그리고 감동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크골프 대회에 함께했던 모든 선수들의 그 집중력과 침착함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이라는 게 또 이런 게 함께하는 게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선수들 더욱더 성장하길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골프는 접하기 힘든 스포츠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로 나아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